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하게 될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뱅크 전 대표 영입인재였죠. 그분이 갈 것이다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갔고 네. 어떤 인물이 대항마로 적절하냐 논란이죠. 그러니까요.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전략공천 관련해서도 위원회 열려다가 명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 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이 나경원 의원하고 대항마로 나서는 분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재 거론되는 분은 이수진 체기상 이두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당협위원장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분위기론 체기상 전 부장판사 이분이 거론이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전략공천을 해서 했을 경우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마 좀더 깊은 고민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안 되면 이제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략공천을 안 되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풀려야 사실 다른 지역도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영입원 인사들 또그 새롭게 들어온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배치할까가 결정이 될 텐데 물론 예. 김남국 변호사 이 중에 한그풀 중에 하나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동작을이 풀리지 않는 바람에 다른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빠른 시간 안에 아마 결정을 할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지도부의 또는 공천관리위원회 고심이 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공천이 처음 나올 때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이번이 잡음이 최소화될 거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천이라는 게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